양이 순해요. 어때요? 순한 게 양이죠. 양만큼 고집불통이 또 없습니다. 양이 고집이 셀 때는 누구도 못 말리는 게 또 염소입니다. 이게 염소가 언제 고집이 세냐? 겨울에 가다서 이렇게 그 염소를 먹이고 겨울에는 아주 온순하게 있죠. 온순하게 있는데 봄 되면 뛰쳐 나가는 게 또 양입니다. 안 갇혀가 있고 나가고 싶어서 미치는 거라 이 말이죠. 그 양띠들이 봄에 되면 좀 설칩니다. 왜냐? 이 좋은 풀을 못 먹고 겨울을 지냈으니까 봄이 되면 새싹이 올라올 때잖아요. 이 새싹의 에너지를 먹고 싶어서 미칠 때가 봄입니다. 봄에 나가가지고 이제 새싹을 뜯어먹고 새 기운을 받아야 되는 거죠. 새 기운을 받는데 여기서 이제 봄에는 그런 일이 잘 없는데 봄이 좀 지나면서 이제 여름이 올라오고 할 때 요때 되면은 여기 조금 이제 그 에너지를 채우고 나니까 에너지 기운이 좀 올랐죠. 올랐으면 여기 뭔가 이게 줄에 매달아 놓으면 줄이 어쩌다가 이 꼬여요 이래. 꼬이면 그 아주 줄이 꼬이면 풀 수 없는 게 또 염소예요. 이걸 땡깁니다 이래. 줄을 꼬아 놓고 지가 이렇게 땡기면 죽도록 땡깁니다. 이게 멘탈 되는 거죠. 한번 꼬이면 멘탈 돼요. 이렇게 양띠성을 띠를 가진 사람들의 남편을 돕다든지 부인을 돕다든지 우리 자식을 돕다든지 하면 꼬였을 때 땡기지 말라는 거죠. 요때는 살 풀어줘야 됩니다. 달래주고 풀어주고 요래갖고 줄을 살 풀어주고 나서 이야기를 하면 또 그렇게 순하게 받아들일 줄 안다. 성났을 때 땡기지 말라는 거죠. 이러면 뭐 집구석에 난도질을 해도 전부 다 그냥 내일은 난 모르고 다 부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가정에 있는 것도 전부 다 갈라지고 막 이런 게 생기거든요. 나는 죽어도 고다 이렇게. 이게 양띠예요. 양띠들은 아주 온순하지만 화가 한번 났을 때, 잘못되가 한번 꼬였을 때, 우리 일생을 살다가도 세상을 살다가 한번 꼬였을 때, 요때 자극을 하면은 그냥 더 땡겨갖고 내 목이 쫄리가 죽어도 아주 그냥 소금을 쳐갖고 입에 물어놓은 것 마냥 팍격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망치게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위에 같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한 양은 언제 순하고 언제 아주 그 고집이 세냐 이런 걸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 양이 싸움을 하면요 누구도 못 띕니다. 그 염초 싸우는 거 알아요? 둘이가 이래 와가지고 여기에서 그냥 안 박아요. 여기에서 떠가지고 박아요. 산에서 뭐가 탁탁 소리가 엄청나 큰 소리가 나면 염소가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머리와 머리끼리 이게 때리는 이게 뿔끼리 부딪히는 이런 싸움을 한단 말이죠. 염소가 싸울 때는 안 끼드는 겁니다. 같이 다쳐요 이게. 그래서 요는 성났을 때는 후지간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화가 풀리게 해라. 그러고 나서 상대해라. 요런 거죠. 요런 건 이제 생활 지혜입니다. 생활 지혜고. 염소가 여름 되면 어떻게 하느냐. 서로가 지대를 나고. 여름 되면 땡빛에 나눠놓잖아요. 그늘을 찾아서. 이게 미련한 게. 왜 사람이 붙으면, 저 동물이 붙으면 덥잖아요. 그래도 더운 거는 어디 갔든지 그냥 이게 그늘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게 그 기대를 하고 드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더울 때 그늘을 찾는 요런 버릇이 있어서 염소는 아주 약하다. 약하니까 사람한테 의지하는 버릇이 있다. 근데 그 의지할 때 잘 이렇게 품어주면 굉장히 순한 게 또 양이다.